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을 지나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을 지나가는 사람이란 아마도 이렇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생긴 게 여기 마이너스 2x라든가 마이너스 3x라든가 마이너스 2분의 1x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하죠. 그래서 빼기 3x라든가 이거밖에 없네. 네, 정답이 두 개라는데? 아, 참, 이 마이너스. 사람도 있군요. 그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이사분면, 휘어지면서 사사분면을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나름 되게 괜찮아. 되게 좀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이사분과 사사분면 지난 사람 x분의 빼기 1이라든가 x분의 빼기 2라든가 x분의 빼기 8, 뭐, 이런 느낌의 식들이 전부 다이 분홍색과 같은 모습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얘는 직선으로 지나가고요. 두 가지 좀 기억해 주라.